여기가 바로 구원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원의 탑이군요. 확실히 묘한 분위기네요. 혹시 몰라서 주변을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이상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죠. 걱정 마세요, 구원자님. 제가 곁에 있으니 아무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제가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럼 가볼까요? 저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프라가라흐. 이게 바로 제가 태어난 유물이군요. 신기한 기분이에요. 저는 제 유물을 알게 되면 상당히 놀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놀람보다는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다가오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예 모르는 자신을 깨닫기보다는 어째서 제가 이런 성격인지 납득했다는 느낌. 스스로의 행동 원리나 가치관에 대해 나는 어째서 이렇지? 하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긴 했는데 그 의문이 해소되는 감각이네요. 나쁘지 않아요. 조금 상쾌한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제가 주인이라는 존재와 함께 있었던 시절에 맞이했던 결말, 그게 역시 조금 걸리네요. 저는 항상 최고를 추구하고 있죠. 그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네요.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소중한 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게 소중한 존재를 지키고 그들을 위한 검이 되고자 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의 저는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지 못했군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 그 기억을 천천히 감상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감정이 저를 지배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저라도 소중한 순간에 선택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실망할 것 같네요. 그래요? 그 정도로 도움이 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대놓고 구원자님께 칭찬받으니 조금 어색한걸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싫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네요. 솔직히 허세다. 당시의 기분이 아플 정도로 전해져 온다.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준비되어 있고 싶다. 두 번 다시 그런 식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 소중한 존재에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 탑을 더 나아간다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나의 진정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이제 충분히 쉰 것 같으니 앞으로 나아갈까요? 속전속결. 얼른 이 탑을 정복해보죠, 구원자님. 이를 피로 말들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상으로 내게는 수많은 찬사가 주어졌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게 있어 이름 없는 다수의 찬사만큼 허무한 건 없다는 것을. 구원자님, 뭔가 느껴지네요. 제 기억의 일부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무 완료. 목표 시설 제압 성공. 드디어 해냈군. 이걸, 이 현자의 돌 제조 시설은 우리 것이다. 정녕이야. 엄청난 무기야. 이런 방어선을 단신으로 뚫어내다니. 그게 투자한 가치가 있었군요. 이 프라가라흐의 정령만 있으면 앞으로 승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다. 허무했군요. 모든 것이. 제가 본 것이 정말 과거의 저라면 저런 찬사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원래 활약하던 시대처럼 영웅들이 필요한 시기였다면 몰라도 당시의 인류는 어리석었네요. 서로의 이권을 찬탈하기 위해 반복되는 싸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력 행사. 본디 검이란 방패와 같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 그들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곤 해도 저 또한 제게 부여된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당시에 저는 그저 완벽한 무기로서 존재하고자 했을 테니까요. 한때의 제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에 계속해서 미련을 품고 있었으니까.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도 구원자님을 곤란하게 만들 뿐이겠죠. 네, 맞아요. 구원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시에 제게는 저게 최선이었겠죠. 제가 저 상태를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저 시절을 넘어 지금의 제가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저에게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당장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았건 간에 저는 항상 최고이고 싶죠. 최고가 아니었다면 최고를 향해 전진하고 싶고, 지금이 최고라고 한다면 안주하기보다는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연마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무함조차 떨쳐버려야겠죠? 농담도. 하지만 그리 말해주시니 기분은 좋네요. 그럼 마저 앞으로 나아가보죠, 구원자님.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 언제까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는 없어. 그럼에도 나는 이게 끝일까요? 그렇군요. 이런 기억이 제게 제일 큰 영향을 줬다니 믿기 어렵네요. 결국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과거가 저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억이라는 게. 갑작스러우시네요. 이상한 기분이네요. 여기 와서 제가 진정한 힘을 되찾은 것보다도 오히려 구원자님과의 유대가 깊어진 쪽이 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만일 제가 구원자님을 저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이번에야말로 저는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와는 달리 제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군요. 웃음네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구원자님의 말이 맞아요. 저는 적장을 쓰러뜨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맞아요.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말했듯이 검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거였죠. 저는 그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수 있는 검이었군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 역시 제가 정령이기 때문일까요? 좋아요. 구원자님, 아시다시피 저는 솔레이 왕국에서 유리안님을 모시는 기사단장이에요. 하지만 한 명의 정령으로서는 저는 당신의 정령이기를,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리 남기를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기사의 맹세. 구원자님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해드릴게요. 저의 새로운 주인 된 존재여, 당신을 반드시 지켜보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구원자님께 드리는 진정한 약속의 말. 부디 받아주시길. 예, 구원자님. 앞으로도 언제나 영원토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